오늘은 이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끼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고기 투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류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아모니아도 발생이 되겠죠. 근데 아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박테리아가 일부 해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모니아가 뭐 치솟더라도 생물한테는 큰 영향은 없는데 어쨌든 조류가 이제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물고기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블루탱도 이제 제가 추가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화이어고비 두 마리도 같이 넣었습니다. 하단 선풍에는 보시는 것처럼 엠페렌젤 유어하고 골든나비가 있습니다. 둘다본 어항에 올렸다가 산호를 계속 쪼길래 일단 밑에 내려놨고요.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제 분양을 보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 제 생물을 좀 많이 투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먹이도 당연히 많이 주고 있고요. 아, 물론 참고사만 말씀을 드리면 엠페렌젤 유어는 당연히 사료는 잘 받아 먹습니다. 생먹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골든나비 역시 해수하면 골든나비죠. 확실히 이쁘긴 한데 산으로 쪼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 녀석은 일단 사료 입질은 하는데 아직 먹진 않고 그냥 그 생먹이는 열심히 잘 받아 먹더라고요. 이끼가 많다는 거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유기물 투입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유기물을 걸러낼 수 있는 게 결국 양말 필터와 스키머, 그리고 갖가지 뭐 카본 소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아웃풋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결국 주산슬러가 더더욱 증가가 되고 이제 아크로들이 똥색이 되겠죠. 그리고 상태가 더 좋지 않아지면은 이제 팁조차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예티가 약간 그런 증상인데요. 지금 예티를 보시면은 팁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즉, 아크로가 지금 살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제 TN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테누이스인데 달 수족관에서 봉달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지금 폴립 활성도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개체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영양 상태니까 당연하게도 레더나 LPS 이런 종류는 엄청 잘 되겠죠. 스타폴립도 잘 되고 있고 시나리아도 역시 항상 만개하고 촉수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LPS 종류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먹을 게좀 많기도 하고 풍족하니까. 하지만 아크로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 이끼가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고 질인산염도 꽤 있겠죠. 특히 질산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물성치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끼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질산염도 당연히 많다는 얘기고요. 물성치를 쟀는데 만약에 질산염이 뭐한 3, 4 나온다 라고 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끼가 많이 소비를 하고 나서 남은 값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일단은 ISO를 좀 낮춰볼게요. 지금 이끼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데 지금 일단 다행히 샌드에는 별로 없습니다. 샌드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다이아몬드 고비 때문에 그러는데 아하, 제가 지금 계속 쪼아먹네요. 지금 블루탱이. 쪼아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언제 없어지나도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블루탱이 계속 쪼아먹고 있네요. 어쨌든 쪼아먹고 있다는 거는 이게 갈록조에 해당한다고 이제 반증의 이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노 같은 경우에는 탱이 먹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물성치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질산염은 21ppm이 나왔고요. 인산염은 15ppb가 나왔습니다.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0.04ppm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어쨌든 인산염은 괜찮은데 질산염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끼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질산염이 21 정도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어항 내에서 소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값이 요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얘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이끼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유기물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아웃풋을 강화하는 역할로 할 겁니다. 일단 먹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두세 번씩 주고 있어요. 꽤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먹이 투여량을 줄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나중 가서 물고기가 많아지면 먹이 투여량을 더 늘릴 텐데, 그럼 그때 가서 또 이런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먹이 투여량은 그대로 두되 아웃풋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웃풋을 강화를 해서 좀더 많이 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아웃풋을 강화하면서도 먹이까지 줄인다라고 하면은 아웃풋이 너무 세게 발생을 하면은 급격히 산호가 또 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조절을 하는 게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대표적으로 아쿠로 하나를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티를 하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예티가 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티가 팁이 나올 수 있게끔 아웃풋을 우선 강화를 해보면 됩니다. 아웃풋 강화를 하고 나서 이제 팁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아웃풋을 더 세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팁으로만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똥크로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팁이 좀 적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약간 주산이 상당히 많이 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산이 조금씩 조금씩 벗겨지면서 밝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딱 좋은 거겠죠. 그런 상태로 이제 기준을 잡고 하시면 되고요. 모든 산호를 기준으로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게 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이뻐하는 산호 기준으로 하나를 잡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아웃풋 강화하면서 환수로도 좀 같이 병행을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이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보통 데드락으로만 세팅을 하시면요. 요런 이끼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유기물이 통제가 된 상태에서 하거나 아니면 유기물이 없는 상태에서 박테리아부터 도증을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조류는 발생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물론 암모니아 발생으로 인해서 아질산, 질산염으로 가는 박테리아 위주의 사이클은 당연히 됩니다. 이제 질소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사이클은 당연히 도는데 조류 사이클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류 사이클을 보는 거는 대부분 이제 라이브라 위주로 세팅을 하거나 혹은 저처럼 이제 먹이 투여량이 극도로 많아지면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본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만약에 본인의 어항에서 이 이끼가 요런 이끼가 아니라 얘보다 훨씬 길고 녹색에 짙은 이끼다 라고 하면은 브리오십스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록조에 해당하는 이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보시면 약간 모내기한 것처럼 끝부분이 하나로 이제 중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혀 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스포이드나 아니면 칫솔로 한번 쓱 긁어봤는데 이게 바로 그냥 부서지듯이 흩날린다라고 하면은 시아노 혹은 디노일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디노는 형태가 여러 가지라서 딱히 뭐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약간 하얗죠? 투명하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냥 동일하게 지금 인풋을 유지하고 아웃풋도 동일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이끼는 없어집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이끼가 좀 보기 싫어서 빨리빨리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풋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끼들은요, 잘안 닦여요. 그래서 닦이지 않는 상태 이대로 두고 언제 없어지나 한번 경과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제가 아웃풋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환수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로 할 거고요. 1회 환수할 때한 10%씩 환수를 할 겁니다. 환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본소스랑 박테리아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카카오 소스를 계속 투입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인산염이 조금 낮은 편이죠. 그러면 결국 질산염만 남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제올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질산염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올라이트는 사실 질산염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를 흡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암모니아가 아질산 질산염으로 가듯이 암모니아 자체를 낮춰버리니까 질산염도 나중에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제올라이트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환수랑 그냥 카몬소스 그 두 개로만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 어항 기준으로는 제 인산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팁이 안 나옵니다.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 제가 아크로에 대한 영상 올렸을 때 이제 주산셀러가 이제 80-90% 정도 에너지를 주고 나머지는 아크로 직접 섭식 활동을 통해서 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섭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먹이가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팁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저만의 결론입니다. 물론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즉 주산셀러로 그냥 에너지원을 공급받는데도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가 더 과해지면은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산셀러를 방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TN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팁이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또 이제 같은 의미로 억지로 꾸역꾸역 밥을 누군가 쑤셔 넣는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 팁이 더 움츠러들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아웃풋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게 이제 이끼랑 팁이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